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요, 래피타르 멤버 RPT 레이크의 I Don't Know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래피타 멤버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자꾸 래피타르의 RPT 누구누구 하면서 새로운 이름이 보여가지고 RPT 레이크라는 이름도 아직까지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해요. 참 이게 진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슨 우탱클랜 막 멤버 있고 비공식 멤버 막 몇백 명 있고 약간 그때 느낌처럼 저는 느껴지니까, 야, 래피타르라는 집단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멤버들을 갖고 있는 집단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Anyway, 제가 이거 집에 오면서 뮤직비디오가 프리미어 되길래 봤는데 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RPT 레이크라는 래퍼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RPT 레이크의 I Don't Know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o, 밴데나 이렇게 뒤집어 쓴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막 요즘 트렌디한 느낌들을 잘 아는 거 같아. Oh.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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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브 왜 이렇게 좋지? 래피타르엔 재능 있는 멤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와. 잘하는데? 로컬 바이브보다 진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오려는 그런 흔적들이 벌써 막 느껴져. 바이브 진짜 좋다. 요즘 베트남에도 바이브 좋은 래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제가 예전에는 막 스킬풀한 래퍼들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또 약간 양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 이 비트나 이 랩밴드 바이브는 그냥 막 게로 후드스타 약간 그런 거 연상케 하는 느낌이야. 오. 렛츠 고. 예. Yeah. 오, 좋아 좋아. 오. 아.
요즘은 래퍼들이 뭐 가사를 잘 쓰는 래퍼, 플로우가 되게 좋은 래퍼 뭐 이런 래퍼들도 있지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영역이 하나 생긴 것 같아. 그게 바로 바이브예요. 바이브. 바이브가 좋은 래퍼들이 있어요. 이 바이브라는 거는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근데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진짜 미국 본토에 현재 막 잘 나가는 래퍼들 뭐 누가 있지 뭐 폴로 G, 뭐 다베이비, 거너, 릴베이비 뭐 이런 래퍼들 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누군가 에이션 래퍼가 그런 거를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서 들었을 때 내가 미국 본토의 래퍼의 랩을 들었을 때 느꼈던 바이브랑 뭔가 일치하는 감정이 든다면 그 래퍼는 굉장히 바이브가 좋은 래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RPT 레이커의 I don't know라는 곡을 들으면서 아, 이 래퍼 바이브가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랩비엣이나 킹 오브 랩 때문에 베트남 래퍼들이 오디션에 패스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스킬풀하고 좀 공격적이고 하드한 랩을 뱉어야 약간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분위기가 난 있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다시피 이 래퍼들 사이에서도 뭐 베트남 북부와 남부 래퍼들 간의 어떤 신경전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서서히 바이브가 좋은 래퍼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바이브라는 거는 뭐 래퍼가 연습을 한다고 해서 나는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자기가 많이 듣고 자기가 진정으로 즐기면서 어느 순간 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 본토에 있는 래퍼들의 바이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래퍼는 바이브가 너무 좋습니다. 이 한 곡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곡에서는 바이브가 너무 좋은 래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